오늘은 이 닭을 뼈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닭가슴살하고 다리하고 닭가슴살 두쪽 양쪽에 두 쪽하고 또 다리를 이렇게 뼈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빵가루 입혀서 튀긴 것보다 탕수육 할 때처럼 감자 전분에다가 묻혀가지고 밑간 한 다음에 감자 전분에 묻혀서 튀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늘종 김밥을 말고 그리고 밥새우 고추잎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거기에다가 치킨 가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빵가루 입힌 것보다 담백하더라고요. 바삭바삭한 게 녹말가루 한 것이 돈가스가 아니고 이거는 치킨가스예요. 치킨가스라는데 바삭바삭한 게 신선하고 깔끔하고 돈가스하고 비교가 안될 만큼 연하면서 맛있어요. 근데 이게 빵가루 입힐 때보다도 그냥 저기 밑간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감자 전분가루를 녹말가루 입혀서 바로 튀긴 게더 맛이 좋은 것인데 오늘은 이제 이 밭에서 지천에 이제 마늘이 자꾸 저 쪽이 나오니까 이거 떼주지 않으면 마늘이 잘 자라질 못하니까 마늘 쪽뗀 것으로 이게 마늘 쪽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계속 나오죠. 요즘에는 이제 밑반찬으로 마늘 쪽 만들어서 뒀다가 1년 내내 먹기도 하고 고추에다 박아뒀다 먹고 요즘도 이렇게 김밥에 마늘종 김밥을 만들고 돈가스 치킨 가스를 만들고 또그 밥새우 고추잎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근데 아주 맛있어요. 고추잎은 비타민 철분도 많이 들고 비타민 P도 많이 들어 있고 비타민 P는 17주 투과 역할을 하죠. 비타민 P가 잘안 알려져 있지만 영양이 풍부한 고추잎이 영양가는 다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계란전보다는 부추를 썰어 넣어서 이렇게 김밥에 말라 그래요. 잠시 후에 이제 만들어진 걸또또 이제 먹게 될 건데요.